금동아! 너한테 말 걸다 튕겼어. 어딨니? 동아! 이놈 자식! 여기 있다. 금동이가 아니고 설동이네요. 죄송합니다. 설동아! 아니 금동아! 아니 설동아! 너 설동이 맞지? 백설동. 똥 같아 발음하다 보니까. 종나 귀여움? 어허? 우와. 설동아? 백설동? 나 안 보여? 어? 죄송합니다. 뭘 보고 있었길래 내 말도 못 듣고. 아닙니다. 듣긴 다 들었습니다. 진짜?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그니까.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돼서 까먹은 것 뿐입니다. 머리가 왜 갑자기 하얘졌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을 들을 때 몇 번 이런 적이 있긴 한데. 야, 나 너한테 욕 안 했어. 아닌가? 혹시 했어? 아닌데? 안 했는데? 속마음으로 했는데? 아닙니다. 욕 안 했습니다. 이 얼굴로 욕을 우회합니까? 이 얼굴? 욕 안 하게 생긴 얼굴은 어떤 얼굴인데? 아, 그게 제 말은 말입니다. 누나가 욕 같은 거 할 리가 없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래 예쁜데. 어? 참 어이가 없네. 뭔 소리야. 야, 다시 한번 말해봐. 기분 좋으니까. 특히 딱 꼬집어. 마지막 문장. 꼬집었어. 귀여워. 어떻게. 아하, 근데 진짜 귀엽겠다. 근데 아, 설동아 왜 그래? 너 혹시 더위 먹은 거 아니야? 헐. 아, 땡볕에서 이렇게 일하니까 그렇지. 너 선크림을 발랐니? 선크림. 너 타고난 하얀 피부라고 해도 선크림 꼭꼭 챙겨 발라야 돼. 너 오랫동안 햇빛 보면 얼굴 빨갛게 익고 그러지. 예, 예. 다음에 누나가 선크림 하나 선물해줄게. 설동이 피부는 이 누나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넌 아무리 더워도 멘탈 제대로 챙기라고. 오늘처럼 넋놓고 있지 말고. 멘탈. 저기 누나 얘, 잠깐 기다려 보이소. 왜? 너 또 딴 생각했지? 아이,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누나가 말하는 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심도. 응? 진짜 내가 어렵게 말했나? 아닙니다. 제가 바보라. 야, 왜 그래? 아니야. 내가 말이 좀 빨라서 그래. 그리고 서울 말이 익숙치 않으니까 그럴 수 있어. 내가 잘못했네. 어디가 이해가 안 가? 말해봐. 다 설명해 줄게. 그럼 저 헐은 뭐고 쌍코림은 또 뭐고 또 뭐라 했나. 이 바보 또 기억이 안 난데. 아, 헐. 그건 그냥 추임새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뭐 놀랐거나 놀랍거나 그럴 때 쓰는 거? 야, 그리고 쌍코림이 뭐니? 쌍크림도 아니고. 어쨌든 그건 선크림이라고. 햇빛이 피부가 타지 않게 보호해주는 화장품이야. 다음에 내가 가져와 볼게. 우와. 그럼 맨땅? 뭐 비슷한 보였는데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맨땅? 혹시 멘탈 말하는 건가? 그건 영어야. 멘탈.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정신 제대로 챙기라고 백설동이. 우와. 아, 얘 또 멘탈 나갔네. 예, 예. 아, 이거 뭐가 좋지? 아, 이거 뭐가 좋은 거야? 바보? 아, 바보가 좀 약간 평소에 이제 안 쓰는 게 좋은 말이지 않나요? 아, 바보야 이러면서. 괜찮나? 바보라고 하면 울면 어떡해? 한번 울려볼까? 바보야.
그런 표정 짓지 마, 이 바보야. 바보? 놀라긴. 이럴 때 쓴다고 알려주는 거야. 아닙니다. 멘탈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럴 때 쓰는 거야. 오, 뱃살 똥이 응용력이 굿잡이야. 굿잡. 잘했다고, 바보야. 와, 누나는 왜 이리 똑똑합니까? 서울 사면 원래 다 이리 똑똑한 겁니까? 응? 그래, 뻥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치는 법이니까. 사실 서울 사람이 누나처럼 똑똑하진 않아. 누나는 서울에서도 완전 상위권이었지. 그런 걸 탑이라고 하는데 거의 성적이 탑급이었다고 해야 되나? 우와, 누나. 제 인생에서 누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연예인 만난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 있을 때 많이 물어보고 배우고 그래. 좀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도 너라면 특별히 다 대답해 줄 테니까. 알았지? 진짜입니까? 누나 진짜 최고입니다. 귀여운 자식. 다음에 보자. 다음에 봐. 가! 가자. 가자. 멍멍아. 안녕. 홍삼이야, 이름이? 아, 근목이 강아지야? 경기도에서 온 강아지. 뭐야? 걔랑도 대화가 가능하네요. 혼자 말하는 거였지만. 재홍아! 재홍아, 집에 들어가. 아, 운기다, 운기. 크, 얘는 있어도 여기 이런 데 있네요. 일단 이근목부터. 시원하다. 대부분 땡볕이라 그늘이 없어서 더웠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더 시원하고 좋네. 허, 폭포다. 어? 이 깊은 산 속에 웬 도인... 이 아니라 이근목? 하, 근목이가 근데... 원래 게 더 괜찮았어, 원래 머리. 누구시오?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모습을 보이시오. 얍! 나야. 하여튼 그쪽은 성격이 참 한결같소. 한결같이 성격이 밝지? 너도 인정? 얼굴도 밝고 성격도 밝지. 얼굴도 밝고 약간 다른 의미로다가 얼굴 이야기 꺼내볼까? 얼굴! 성격도 밝지? 얼굴도 밝고 약간 다른 의미로다가. 뭐야, 왜 대답이 없어? 그냥 할 말이 이렇소. 아, 뭐야, 무슨 의미인데. 하하하. 고집 있다는 뜻으로 말한 거지. 그런 좋은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어. 헉, 나 방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 알아서 깨우쳐 보시오. 아, 너무 깝쳤어. 아, 툴툴거리긴. 근데 너 여기 앉아서 혼자 뭐해? 명상을 즐기고 있었어. 명상? 그렇소. 명상하는 사람 처음 보시오? 어, 처음 봐. 이런 곳에서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이 정화되며 자연과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어. 도인, 대단하다. 그렇소. 본디 청학동이 도인촌이라 불리던 곳이기 때문이오. 속세에 찌들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나의 작은 노력이니 이해해주길 바라오. 누가 뭐랬나? 저번부터 자꾸 자기 혼자 이러네. 지금 보니 뭐야? 저리 안 가? 어? 밀려나지 않는다. 하하, 이것이 바로 농촌 남의 힘. 쯧쯧. 가만 보니 이 자리에 앉아 마음 수양을 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그쪽인 것 같소만. 또 무슨 뜻이야? 눈은 마음의 창. 즉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심성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쪽은 답이 없어. 지나치게 쾌가오. 내 눈빛이 뭐가 어때서? 나 서울에 있을 때 눈에 별 박았냐는 소리도 많이 그래도 조금은 들어봤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우리 마음 푸르게 푸르게. 무시당했어, 기분 나빠. 근데 언제까지 거기에 계속 서 있을 생각이오? 왜, 서 있으면 안 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다시 명상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오. 근데 그게 뭐? 누가 하지 말랬나? 아니, 내 말은 내가 그쪽과 더 이상 놀아줄 수가 없다는 뜻이오. 내가 언제 놀아달라고 했나? 나 원래부터 여기 그냥 혼자 놀 생각이었는데.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우리 마음 푸르게 푸르게. 그래요, 너 명상하고 난 원래 하려던 거 하고 그럼 되겠네. 그럼 즐 명상하시오. 됐소, 그럼 방해되니 말이나 걸지 마시오. 네, 알았소. 이게 뭐야? 약간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저? 저. 먼저 말 걸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아무것도 아니오. 그, 궁금한 게 있어. 뭐? 아까 말한 여기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뭐요? 별거 아닌데, 그냥 여기 계곡에 발 담그고 놀려고 했는데. 알겠소. 3분 후. 거, 혼자 노는 거 심심하지 않소? 별로염. 알겠소. 저. 아, 거참. 집중 되게 못하네. 너 그냥 폼으로 명상하는 거지? 아, 아니요. 거 찰랑대는 소리.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요. 그 소리 좀 안 낼 수 없소? 그 소리 때문에 도저히 집중을 못하겠어서 그러오. 아니, 저기 있은 폭포 소리에 묻혀서 물장구 소리는 들리지도 않겠구먼. 오늘의 명상은 망한 것 같으니 난 이만 내려가겠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어? 운기야! 탈탈탈탈. 어, 이 소리는... 상남아! 왜 이렇게 좋아해? 아시나야, 길 막지 말고 싸게 비키라. 야, 인사 좀 해. 언제 봤다고 친한 척이고. 나도 너랑 친해지고 싶은 생각 없거든. 이름 불러서 다 친하면 온 세상 사람이랑 베프 먹겠다, 난. 넌? 베프가 먹고 가시나 자꾸 이상한 외계어나 쓰지 마라.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이야. 베스트 프렌드의 줄임말이잖아. 몰라? 가시나 서울에서 왔다고 잘난 척하나.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래. 내가 언제 잘난 척했다고 그래. 이름 한번 부른 거 가지고 되게 까칠하네. 뭐라고? 꺼지라고. 아니, 까칠하다고. 와, 네 지금 나한테 꺼지락했나? 됐다 됐다, 말해 말자. 가스나 말을 하나 마노. 그러면 안 되겠네. 말이 안 들리면 그 탈탈거리는 시끄러운 경운기나 제발 끄고 대화를 해. 이게 무슨 개똥 같은 매너지? 마, 내 한 번은 참았어도 두 번은 못 참는데. 자상남 주제에 지금 나한테 역정낸 거임? 와씨, 무서워. 아니, 왜 소리에 지르고 그래? 경운기 끄고 말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그냥 경운기가 아니거든. 내한테는 분신이자 자식 새끼나 마찬가지라고. 네가 그렇게 막 무시하고 그래도 되는 경운기가 아니라고. 아, 알았어. 미안하다, 미안해. 내한테 하는 사과는 필요 없다. 네 빨리 우리 자두한테 사과해라. 자두? 그래, 자두. 자두가 누구? 누구긴, 여 있는 내 새끼지. 설마 경운기? 아닐 거야. 야, 이렇게 이상한 놈 아닐 거야. 혹시 경운기 이름이 자두? 그래. 와, 또 뭘로 시비 걸라 글카는데. 아, 시비는 무슨 귀여워서. 야, 너 제정신이냐? 야, 너 좀 아픈 거 같아. 가시나 뭐하노? 이거 놔라. 야, 아, 얼른 우리 자두한테 사과나 해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퍼뜩. 자두야, 누나가 막말해서 미안. 아, 왜 때려?
우리 자도 여자거든. 상또라이. 어쨌든 자두야, 언니가 막말해서 미안. 이상한 동네까지. 이상한 동네, 이상한 이 동네에 와서 나까지 이상해지는 기분이다. 마음의 안정을. 가스나 하튼 밑갈 실어 죽겠다. 뭐지? 야, 너 뭐해? 이마에 홍 났는지 확인하려 한다 와. 뭐냐? 꿀밤 때릴 땐 언제고? 병 주고 약 주냐? 아, 그게 미안하니까 그렇지. 나도 순간 아차 싶었다. 그러니까 걸구치게 하지 말고 그 손 좀 가만히 있어봐라. 손바닥을 펴서 얼굴에 가져다 대본다. 가스나, 얼굴 한번 억수로 작네. 그 쪼막만한 얼굴에 눈코입이 어떻게 다 들어가 있는지 신기하다. 칭찬해? 자상남이가 나한테? 미쳤나? 네 얼굴 완전 파이거든. 자상남이 그렇지 뭐. 그 다행히 혹은 안 났다. 그러니까 괜히 엄살 부릴 생각은 하지도 말해. 안 해. 아파도 네 앞에서는 절대 안 해. 아! 뭐 하다 튕겼더라? 경운기랑 말하다 튕겼나요? 아이고 아이고. 운기랑 말하다 튕긴 건가? 어흡. 좌합. 일단은 하나만 공략하죠. 한 놈이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마저 채워야 돼? 운기 없는데? 뭐가 없어. 사람이 없어. 없네. 만남의 장소. 이거는 아직 내가 아까 본 건가? 똑같은 건데? 이건 뭐지? 어? 금동아, 내가 바보라고 해서 화났니? 아, 은동이었나? 왜 이렇게 이름이 헷갈려? 이거 사야 되나요? 돈이 좀 그런데 애매한데? 매력이 없나 지금? 아, 매력 점수도 중요하구나. 우와! 우와, 호감도 갑자기 올라갔어. 오. 그래서 어떡해? 오늘 하루 어떡해? 누구 없는데? 야, 설동이지? 자꾸 금동이래. 너 그냥 금동이로 바꿔라. 아, 너야? 너랑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지금 옷 좀 귀엽다. 아, 얘도 괜찮다. 근데 다 괜찮다 애들이. 야, 심심해. 쉿. 들었어? 무엇을 말이던가? 아니야. 아, 오늘따라 물고기들이 잠잠하네. 얘는 잘 못하겠다. 뭐를 말을 둘을 전혀 모르겠어. 근데 너 점심은 묵었단가? 가자. 갑자기 어디? 거시기 가자고. 그니까 그 거시기가 어디? 집에. 잘 가. 욕하지 말고. 욕 아니여 추임새여. 어쨌든 퍼뜩 안 따라오고 못한다냐. 무서우니까 화는 내지 말고. 그리고 우리 집 방향은 그쪽이 아닌걸? 오메, 야가 내 말을 이해 못했나 보네. 나 힘들다잉. 싸게 따라와라잉.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따라오게 된 이곳은? 여가 바로 우리 집이여. 금방 올 테니까 여 가만히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 뭐 도울 거라도. 껄떡대지 마쇼. 살벌.
아, 배고파서 뒤져버리겠네. 가, 요리를 잘하나 봐.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엄청나다. 어? 와, 돌이라도 씹었는가? 진짜 맛있어. 진심, 매우, 레알, 혼토니. 아따, 말 한번 요상하게 한다야. 어쨌든 맛있다는 거지? 오, 짱맛, 존맛, 헨맛. 헨맛이라고 한 것 같아, 헹맛. 근데 나 원래 나물 같은 거 안 먹는데 이건 되게 맛있네. 하하하하. 허벌나게 재밌구만. 편식하면 못 써. 물론 이 유재용이가 만든 음식으론 편식을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근데 정말 네가 한 거 맞아? 야, 말해봐. MSG 힘도 좀 빌렸지? 음에 시방, 그것이 무슨 소리여. MSG면 조미료 아니여? 유재용이 자존심에 먹칠하는 소리 아니여? 조미료 없단 거 필요도 없단께? 내 손이 바로 조미료여. 진짜? 알았어. 그럼 믿고 맛있게 먹는다. 가, 뭐가 좋지? 부담스러우니까 쳐다보는 거 금지. 너 왜 안 먹어? 내가 너무 돼지같이 먹었나?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3번은 너무 빡친 것 같고, 1번도 좀 귀엽지 않나? 넌 안 먹어? 너 내가 너무 돼지같이 먹었나? 1번! 부담스러우니까 쳐다보는 거 금지! 고로코로 만나게 먹는데 만들어준 사람으로서 눈이 안 갈 수가 없고 마잉. 맞아, 내가 좀 잘 먹긴 하지. 아이고, 신기하기도 하다. 뭐가? 잘 먹는 게? 오, 아니 요로코롬 작은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 오물오물 다람쥐같이 먹는 것도 신기하고 그냥 다 신기하구먼. 크,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너네 한 명 어디 갔냐? 아, 오늘 만났던 애들인가? 어허? 뭐야, 왜 자꾸 옷을 선물하래?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 경운기. 아, 뭐가 괜찮지? 경운기? 경운기가 뭔가 몸빼 이거 같기도 하고, 멜빵이 딱 봐도 그 운동이 고민되네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의 좀 이야기를 들을까요? 일단 패스. 이거 입고 있을래.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저게 단가? 우와! 담력 테스트! 야, 너희 오늘 금요일인데 뭐 할 거야? 아! 뭐 할 거긴 튕길 거야. 아, 얘를 못 만났구나. 별 거 있겠나 싶고 잠이나 자겠지. 금요일인데? 심지어 금요일 밤인데? 불금? 유노? 금요일인데 우리 보고 뭐 우야라고. 야, 불금 몰라? 불금?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뭘 불태우는데? 집을 놀이라도 하나. 야, 그런 뜻이 아니야. 밤을 뜨겁게 불태우며 놀자는 거지. 근데 너희 진짜 이렇게 들어갈 거야? 겨울에서는, 아, 겨울이래. 서울에서는 불금을 이렇게 보내는 건 금요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그럼 뭘 하면 좋디야? 총구석이라 딱히 할 게 없는디. 나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로망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것이 무엇이오? 과일 서리?
와, 과수원집 아들내미 앞에서 과일서리를 말하다니. 누나 보통 용기 있는 게 아니네. 역시 설 사람은 다르다. 멋지다. 아야. 그럼 뭐 할까? 우리 무서운 얘기 하나씩 털어놓을래? 아따, 그거 재밌겠구마잉. 난 싫다. 무섭다. 구미가 당기는군. 나도 무섭긴 한데 마침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긴 하다. 어차피 다 같이 있어서 별로 안 무서울 거야. 그럼 다수결에 따른다. 절동이 일로 와라. 형아 옆에 뽀짝 붙어 있으래이. 귀여워. 얼마 전에 밤늦게 심부름 갔다 오는데 이미 뒤에 뭐가 보여? 이거 뭔가 기분이 이상한 기라 괜히 소름도 돋고. 근데 뒤를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대. 근데 뒤를 보고 다시 앞을 보는 순간 뭔가 검은 그림자가 눈앞에 빠르게 지나가는 기라 내는 처음에 동물인 줄 알았다. 길을 잃었나 싶어가 그 그림자를 쫓아가는데 도랑 밑으로 폴짝 뛰어내리더라고. 그래서 그 밑을 봤는데 도랑 밑에 사람 그림자가 웅크리고 앉아가 날 쳐다보고 있더라. 제발 뭐 여기서 튀어나오면 이거 죽여버릴 거야. 그림자였다며? 근데 어떻게 쳐다봐?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 분명 새카만 그림자였는데 날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너무 무서워가 그 길로 완전 뛰어 도망갔다 아이가. 내도 사실은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말해도 되겠나? 설동이 해봐라. 지난번에 재영이 형네 집에서 잔 적이 있다. 그러다 자다 깼는데 창문 밖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본 적이 있다. 엄청 큰 그림자였는데 원래는 그게 하나였거든. 근데 잠시 후에 그림자가 하나 더 생기더니 어깨동무를 한 모양으로 양옆으로 왔다 갔다. 재용이 형님은 밖에서 비친 나무 그림자라고 했는데 사실 집마당에 나무도 없었고 이후에 몇 번 형님 내서 잡아도 그런 그림자는 못 봤다. 재용이 집이라면 아까 말한 압도랑 근처가 아니오. 그렇지 맞지. 나도 뭔가 그것이 좀 찜찜여. 압도랑에서 사건이 많아서. 야, 우연일 거야. 뭐야, 압도랑 어떻게 가? 그러고 보니 작년 이장님 다치셨던 것도 이 압도랑 아니었어? 이장님이 다치신 적이 있었어? 작년쯤이가 이장님이 상갓집에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압도랑 다리 밑에 떨어져 계신 걸 내가 발견했다 아이가. 나중에 이장님 정신 드시고 들으니까 압도랑 다리 건너가는데 어떤 남자가 거기 서 있었다던다 뭐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서 이장님 팔을 잡고 자꾸 급하다고 도와달라면서 어디 가자했다네. 그리고 순간 떨어지는 느낌이 났는데 눈을 떠보니 다리 밑이었다 하셨다. 그때 좀 많이 다치셔가 허리가 아직도 안 좋으시다나 않카나. 형아, 진짜 우리 마을에 도깨비라도 있는 거 아니라? 내 무서워서 이제 압도랑 못 가겠다. 이따 집에 가려면 저기도 지나가야 되는데. 괜찮아, 뭐가 무서워. 우리 저기 건너야 집 갈 수 있는 사람 많은데 나도 건너가고 같이 가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소름이 끼친다. 나는 왜 이걸 시작하자고 했을까? 오늘 밤 잠은 다 잤다. 김아일, 니는 안 무섭나 보네. 나? 별로. 생각보다 겁이 없구먼. 심지어 내 주변 사람들이 직접 겪었다니까 겁 없는 내도 소름 끼치는 니? 근데 저 뒤에 저것이 뭐다냐? 지금 내 눈에만 보이는겨? 야, 뒤에 뭐? 야, 장난치지 마. 나 안 속는다. 뒤 안 돌아볼 거야. 무서운데. 형아. 진짜 저게 뭐라? 무슨 불빛 같은데. 저기 압도랑 쪽 아이라. 뭐야, 진짜야? 저거 뭔데? 반딧불 같은 거 아니야?
근데 반딧불이는 저런 색이 아니지 않나. 야 됐어. 뭐 누가 장난이라도 하나 보지. 그냥 다들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딱 가만히 앉아 있어. 제발 여기 가만히 딱 앉아. 무서우니까. 야가 진짜 생각보다 겁이 없구만. 근데 쪼까 궁금하지 않아? 저게 뭔지? 나도 조금 궁금하긴 하오. 나도 기말 니는 당연히 궁금하다 할 것 같고 그럼 다수결에 따르면 되나? 응? 뭐? 저기 갔다 오는 거 설마 겁나나? 누나 그냥 겁난다고 해라. 아니? 전혀 좋아. 그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짝을 정하자. 나랑 다른 한 명? 아무래도 혼자 다녀오고 싶어하는 거 같소. 자존심이 상한 눈치요. 나랑 같이 갈 사람은? 내가 고른다. 어 뭐야 귀여워.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이 약초 선생님으로 공약을. 막상 가려니까 좀 무섭다. 넌 안 그래? 걱정하지 마시오. 내 약초 바구니 안에는 지금 마늘이 들어있어. 마늘로 뭘 할 수 있는데? 귀신이나 도깨비가 나타났을 때 이 마늘을 딱 하고 내밀면. 내밀면? 그 뒤는 나도 모르. 나도 해볼 기회가 없었어. 이런 사기꾼. 하지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귀신이나 도깨비에게 마늘을 내밀면 도망간다고. 그건 뱀파이어 아니야? 도깨비는 도토리 무기지. 귀신은 팥? 그거고. 호랑이는 곶감이요. 어 맞아. 하지만 난 곶감이 싫소. 뭐야 이거. 은근 통하는 구석이 있는 것 같군. 야 됐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봐봐. 넌 저게 뭔 것 같아?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선이 아닐까 싶소. 굉장히 웃긴데 뭐지? 근데 나도 그 생각했는데. 정말이요? 역시 그쪽과 나는 은근 통하는 구석이 있는 것 같소. 야 그건 됐고 가봐. 근데 나랑 이야기하면서 가니까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았어? 어 그러네. 아까는 야 솔직히 진짜 무서웠어. 근데 지금은 오히려 기대되고 벅차는 기분? 든든하구만. 잘 뽑았어. 나도 그랬어. 이근모, 마늘! 마늘이라도 내밀어봐. 이러지 마시오. 우린 당신들과 이건 되게 웃기다. 이러지 마시오. 우린 당신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 것뿐이오. 아무래도 저 외계인이랑은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소.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어, 빨리 도망치자. 넘어지고 싶지 않으면 내 손을 꽉 잡으시오. 넘어지면 우린 끝장이오. 손? 손을 잡으시오.